혹시 유산을 쓰고 있다면 유산은 저한테 물려주십시오.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난 편지 안 쓰잖아요. 할 말 없지요. 반박 못하지요. 개발라지요.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마음을 전하려는 모습이 아주 아주 감동적이에요. 아하! 곧 어버이날이라 편지 쓰고 있던 건가? 역시 현식 씨는 효자인겨. 나도 나도! 나도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야겠습니다. 응? 니들 뭐 쓰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지인님은 어버이날 준비 안 함겨? 굳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신다고. 가만 보면 저 새끼가 우리 중에 제일 부모 없는 새끼 같아요. 어? 마침 딱 엄마한테 전화 오네. 어, 엄마! 너 아직 취업 소식 없지? 어? 어, 그치. 내가 저번에 말했지. 일주일 안에 취직 못하면 지원 싹 다 끊는다고. 그랬나? 넌 내일부터 용돈 없다. 끊어. 어버이날 선물 추천받는다. 뭐 씨발놈들아. 현식 씨나 땅땅 씨처럼 진심과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떠십냐? 뭐 나쁘지 않은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 편지 하나만 달랑 주는 건 초딩 때나 통했지. 이 나이 처먹고 편지만 드리는 건 좀. 그럼 편지와 함께 시원한 안마를 해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엄마! 어버이날 선물 드리러 왔어요. 선물? 바로바로 시원한 안마! 사실 엄마도 너한테 줄 선물이 하나 있단다. 우와! 무슨 선물이야? 설마 두둑한 용돈? 아니, 시원한 찜질. 엥? 찜질? 멍둥이 찜질. 안 돼, 안 돼. 역시 제대로 된 선물을 하나 사야겠어. 그래도 이번엔 나름 큰맘 먹고 써야 될 것 같은데. 한 5천 원? 뭐가? 5천 원도 나름 큰 돈이라고!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써야지, 찌발년마! 5만 원? 그럼 4만 5천 원 어때? 이 새끼는 그냥 나가 뒤지는 게 최고의 효도 선물이에요. 그럼 케이크는 어떠십냐? 케이크? 좀 식상하지 않나? 보통 케이크 말고 부모님의 얼굴하고 감사 인사가 새겨진 레터링 케이크를 드리는 겁냐? 네가 웬일이냐? 어버이날을 다 챙기고. 에이,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챙겨야죠. 이런 시잘뜨기 없는 거 사지 말고 취직을 해, 취직. 엄마 아빠한텐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어? 네.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한테 어버이날 선물도 받아보네. 고맙다 아들. 엄마. 그래 그래, 그래도 수민이가 오랜만에 챙겨주는 어버이날인데 즐겁게 보내자고. 어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나 한번 볼까? 보시고 너무 감동받아서 울지나 마세요. 응? 누구지? 여보세요?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기 레터링 케이크 가게인데요? 아, 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께 드린 케이크가 다른 고객님 케이크랑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고객님 케이크가 여기 있거든요? 예? 이게 뭔 소리야? 딸피 슈카?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어린애들이 들닭을 딸피라고 부른다던데! 너 설마... 아니, 잠깐만요! 이거 좀 차고 가 있었는데! 어이, 샹놈식! 여보! 엄마! 여보, 정신차려! 여보! 엄마, 왜요? 왜라고요? 엄마! 진짜 딸피였나봐용.